정치인이고 또 우리에게는 제주의 며느리로 항상 친근하신 분입니다. 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대표 후보로 결연하게 나서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 소위 사천, 뭐 가까운 사람, 권력자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공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호남목 비례대표도 호남에 있는 당원과 국민이 뽑게 하겠다 한 것처럼 제주도 비례대표 해서 반드시 추진하고 반드시 뽑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고 특별도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관광부터 해서 또 새로운 산업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할 것이 많은데 좀 확실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들 저희 부킹에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실 겁니다. 저는 강원동지 여러분들은 두 번, 세 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이러다가는 헌법도 무너지고 우리의 복권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걱정들이 드실 겁니다. 뭐 기승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대통령 임기는 3년이라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을 3년 동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권을 못하면 그 1년 동안 어떤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다시 집권해야 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 성공 안 시키고는 우리가 절대 우리한테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그런 작전을 해서 YS 대통령 이해찬 총재가 충돌하고 결국은 우리가 10년 야당 신세를 졌습니다. 10년 야당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우나 보우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재직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너무 충돌돼서 자기만 뭘 하겠다는 사람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또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것도 많지만 또 우리 민심하고 멀어지는 부분은 좀 고정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적절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좀 적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영판전 사태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도 그래도 저는요 늘 제가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한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당에도 또 우리 정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처박혀 있었습니다. 당을 위한 일입니다. 저를 위한 일이라면 정치인이 가서 막 떠들고 대통령하고 각세우고 그랬으면 지금 어쩌면 더 인기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줄 아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지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당대표가 되면 이번에 굉장히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폭권은 의회를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특검이니 뭐 탄핵청원 청문회 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이재명 판결 선고일이 지금 하나가 올해 가을에는 하나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판결 확정돼갖고 대통령 출마 못할까봐 그 전에 조기 대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회 폭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원내대표 하면서 의회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경원인 거 아시죠?
아니라니까. 민주당이 와서 막 우리 당 문을 뜯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 이거 압수했다고 우리가 이제 압수했어요. 문을 뜯으려는 걸. 그래서 당직자들이 이거 압수한 거니까 한번 보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들고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들고 흔든 사람이 됐는데 저는 요새 정말 이 쇠지를 때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쇠지를 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훈련되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무거운 것도 쇠지를 때가 있으면 가볍게 들 수 있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지혜도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정말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의회 투쟁은 해본 사람이 나경원밖에 없다. 이 안 해본 사람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요, 뺏지단 사람이에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래도 의원들하고 원내대표랑 같이 해서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다. 이재명 당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못 잡는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너무 개파 싸움이 커져갖고 이게 우리 당의 가장 고질병이 뭐냐, 줄 세우고 줄 서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또 어디가 권력이 있나 보다 하면 또 글로 또 막 줄을 서고 또 어디가 또 좀 힘이 좀 빠진다고 또 빠지고. 제가 그런 거 안 해갖고요 사실은 국회는 멀쩡하게 이 자리까지 온 거지 고생고생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힘든 건 꼭 저 시키고요. 좋은 건 자기들끼리 하고요. 그러니까 뭐 힘든 선거는 저보고 좀 부탁해서 나가라고, 우리 당이 절대 안 되는 선거는 꼭 나가라고 그러고, 뭐 저 공천도 친이가 할 때는 뭐 친일편 아니라고 공천 안 준다 그러다가 제가 뭐 신청하는데 제가 50% 나오고 상대가 5% 나와도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민주당 당대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데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 그래서 제가 서울 중구를 받았고, 그 다음 또 친박 때는 아예 안 준다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2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에 그때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좋았으면 저 안 주고요. 그때 2014년 4월에 세월호, 6월에 서울시장 선거에 그 당시 동작구에서 시장이 몇 프로 졌냐면 17% 졌어요. 17%. 그러니까 7월 한 달 만에 17%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 당 후보들 뭐 몇 명 유격한 사람 좀 유명한 분, 그때 경기도지사 그만둔 뭐 분한테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더 떨어지는 선거 안 한다고 호로끼리 도망가 버리셨잖아요. 그래갖고 모레가 후보 등록인데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건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받으면 절대 앞으로 공천 안 줄 것 같아서 제가 좋다 그렇게 해갖고 그때 몇 표 차이를 뭔지 아십니까? 926표 차이였습니다. 동작이 힘든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동작은 힘든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흔한 체위세고 또 대학교도 3개나 있어서 수도권 청년의 중도의 민심을 얻어야지 당선되는 겁니다. 제가 영판정 사건 이후에 정말 정치는 현장에서 바닥에서 민심에서 나오는 거다 생각하고 1년을 열심히 누비고 제가 이번에 무려 8% 이겼습니다. 이런 방금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줄 서는 정치를 하니까 이 지금 개파 싸움이 엄청 세졌어요. 이러다가 당이 깨지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번에는 당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흩어지면 충분히 우리가 다 끌어안아서 당의 하나로 가는 통합한 후보도 저 나경원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줄 서는 정치를 정말 타파해야 됩니다. 권력자한테 줄 서게 하니까 우리가 민심에 멀어지는 거예요. 국민에게 줄 서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공천혁명이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좀 개혁을 생각하고 수도권 민심, 수도권 민심 하는데 그거 얻어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거 얻어서 당선된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잘하겠고 아무리 봐도 이리보나 저리보나 당의 화합을 위해서나 수도권 민심을 얻는 변화를 위해서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투쟁이나 그 다음에 이재명을 이겨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이요. 제가 제일 무서운가 봐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저희 지역에 몇 번 오시죠? 몇 번 오지 않습니까? 8번. 공작 의뢰만 7번. 공작은 전체 8번. 조국 2번. 박지원 3번.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공작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뚫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데 이재명 잘못 이기고 나경원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정치가 정말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는 정치로 가는 것이 우리 당의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개혁, 말로 변화는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외양만 변화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변화 개혁의 시작은 중도 중도 외칠 것이 아니라 진보 흉내내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 척박한 곳에서 우리 보수 당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보수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대한민국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개혁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주권자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뭐 부탁하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주도에 대한 제 사랑이 참 쉬어버린 곳이기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까 차 타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마지막에 다들 이제 뭐 웬만한 지역은 다 광화문으로 다 올라갔어요. 서울로. 근데 제주도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 마지막 대통령을 지원하는 유세를 제가 와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녁 한 8시쯤 했었던 거고요. 그때 한 2,000명 가까운 제주도 국민들, 여러분들 와서 응원해 주셨는데 늘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의힘 하시는 거 더 자랑스럽게 되도록 제가 국민의힘 다시 벌떡 좀 일어나서 탄탄한 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힘 다시 갖게 하고요. 제주도의 의석 3개 뺏어올 수 있도록 전통적인 제주 당대표이지만 제주도 국회의원 같은 당대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당을 대표해서 우리 김수욱 도당위원장님 환영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의원님은 우리 국민의힘의 명실공 여전사로서 지금 당대표 선거 기간 중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비행기로 일찍 우리 당원들을 한번 만나 뵙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나경원 당대표, 예비 당대표님께 제가 우리 당원들을, 제주도 당원들을 대표해서 좀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제주도당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앙당의 우리 도당의 위상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홀대론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많이 보듬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최고 제주도 현안인 제2공항에 관련해서 이제 곧 국토부 고시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제주도당을 통해서 그런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또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제주도에 대한 국책사업이 헤게모니가 우리 도당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가셔야 되니까 네, 짧게 저는 마이크를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다음 네, 인사 말씀을 발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귀한 손님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주신 김정식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정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불만이 제일 큰 불만이 있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는 제주도에 와서 합동연설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랑 강원도가 빠졌더라고요. 우리 당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잘 나갈 것 같으면 다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위축되면은 오히려 더 와서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축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못 와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줄 세우지 않으시는 나경원 의원님 제가 너무 존경해서 졸졸 따라왔습니다. 여러분께 덕분에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중앙 현장에서 탄핵 광풍이 불었던 게 벌써 8년 됐거든요. 근데 그 8년 동안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 당 중앙 무대에서 이 당 그래도 중심 지키시고 언제나 언론에서든 당 내에서든 이렇게 싸우신 분은 그런 일밖에 없으시거든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맞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가 108석밖에 안 돼요. 야당 192석이랑 싸우려면 국회 안에서 정말 가열차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밖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봤는데 밖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진짜 비바람 맞으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싸워봐야 안에서 한마디 해주시는 것보다 이게 한마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훌륭한 선택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잘 싸우는 저도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으쌰으쌰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김정식 한번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기철 우리 서귀포 당협위원장님 짧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지난번에 제주도와 고향인 원희룡 전 장관님께서 아침에 다녀가셨고 오늘은 뭐 이제 여전사로 이제 전평이 나 있는 나경원 우리 당대표 후보님께서 이제 먼 거리 이렇게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마 이 두 분께서 오셨으니까 아마 나머지 두 분도 남아있는 기관에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는 뭐냐면은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중앙의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소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선거철만 되게 되면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4.3 같은 경우가 그렇죠. 4.3은 알다시피 우리 보수에서 특검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추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슈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제 접근했던 부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가 최고 책임자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동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소외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정말 이제 우리 나경원 대표 이제 전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불식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름마저 오지 않았으면은 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기도에 있어서 중앙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중앙의 지원과 함께 가야만이 앞으로 있는 지방선거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선거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4.3 추념일에 강력하게 저는 대통령께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견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우리 이제 여기 오신 우리 나경원 우리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또 말씀드리는 얘기 되면은 아까 뭐 비례대표 당연히 그래야만이 우리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민심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점을 당대표 되시게 되게 되면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현안 우리 이제 김성규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제2공항의 꽃보시가 되는데 여기에 제2도 이익과 소비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권에 대한 어떤 제2도의 참여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공항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명품 친환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서 순조롭게 공항이 완공이 되고 국책사업이 성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제2도뿐만이 아니라 제2도가 국제에서 빛나는 그런 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도 우리 나경원 전 후보께서 전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참석해주신 당직자분들과 우리 나경원 당대표 후보님 간의 뭐 간담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어제 그 전에 우리 참 여성위원장과 여성위원장 부장위원장이 끝나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같이 찍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성철 상임고문님. 나경원 당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김승현 말씀하시는 것 듣고 평소에 좀 고민하던 부분이 있는데 안 할까 말까 용기내서 일어서 앉아주시면 더 마음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를 자유무역항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구체화된 정책 관계 같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에 일주도를 오셨습니다. 어승생 수원지 안 되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이나 시찰 오셔서 전부 설계도 변경까지 지시해서 어승생 수원지를 만들어서 제주도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16 도로 서귀포를 제주시하고 연결하는 그 험난한 도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도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을 하죠.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91년도에.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틀은 제주특별법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명칭이. 근데 이게 곧 제주 국제자유 도시라고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자유무역항하고 사실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구상이 아니라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건데 김대중 정부 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니까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제주도민들이 보수 정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정부 때 개발특별법의 그 도민적 갈등 그 이후에 국제자유 도시 제주특별법 하니까 지난 한 20년, 30년을 돌아보면 제주도가 현재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게 다 진보 정권이었다고 할까요? 하여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전 일본은 맞지만 일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국토를 창출하는 전진기지로 삼으시려고 자유무역항을 하시려고 한 거지 제주도를 제주도민들만 잘 사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무역항을 구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자유도시가 들어선 것이고 특별자치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중앙당도 그렇고 연합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기 떨어져 있는 섬, 큰 섬 좋긴 한데 그냥 제주도 그래서 내가 못 가봐서 미안하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보수정부가 새롭게 설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어떻게 하면 국제자유 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 설치를 이어가면서도 그것을 더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을 뭔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를 보시면 제주도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제주도도 발전하지만 대한민국도 통일시대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제주도를 잡지 않고는 제주도를 키우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없다.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하시고 제주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고대정 장애인 위원장님. 네, 앉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위원장 고대정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관광 가장 모토라고 있고 농업을 관계 산업을 제일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우리 중앙 정부가 과연 제주도가 보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2011년도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와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대기업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좀 반짝하다가 사드기 아니면은 중국 그 코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님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그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 한번 당대표가 되시면